국내에선 1만 5천 명, 미국에선 11만 3천 명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같은 사람의 장기를 3D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것을 이미 6년 전에 테드에 나와서 시연을 했는데 도대체 왜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었을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으러 3D 바이오 프린터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맞다.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7월 25일 드래곤 캡슐을 탑재한 팔콘 9 로켓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쓰인 70m 높이의 추진제는 다시 자율비행으로 착륙을 했죠. 무사히 착륙한 게 벌써 44번째입니다. 이번에 우주정거장으로 실어 올린 물품이 2.5톤이나 되는데 팔콘9이 머리에 장착된 드래곤 캡슐에 실려있죠. 여러가지 과학 실험 장비가 실려있는데 그 중엔 축구공하고 슬라임도 들어있습니다. 축구공과 슬라임이 이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는지 실험한다고 하네요. 드래곤 캡슐이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과 실험한 물품과 우주생활에서 나온 쓰레기를 싣고 지구로 귀환하게 되면 이번이 세 번째 재활용한 기록을 세우게 된답니다. 우주선을 비행기처럼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주여행의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비디오가 스페이스X에 관한 거였나요? 아니요. 자, 이제 사람의 망가진 장기를 3D 프린트해서 교체하는 기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1년에 1만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엔 신체의 장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신장을 3D 프린터로 프린트한다거나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시켜서 필요한 장기로 자라게 해서 거부반응을 받지 않게 한다는 기술 같은 거 말이죠. 네, 이런 신체 장기의 프린팅 기술은 2000년부터 연구되다가 2003년 토마스 볼랜드가 처음으로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소형 동물의 신장을 프린트하는 데 성공을 했죠. 2013년엔 닥터 앤토니 앤틀러가 테드에 나와서 사람의 신장을 3D 프린트로 뽑아내는 것을 시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죠. 그런데 아직도 왜 장기 기증 받으려고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거죠? 프린터기를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근데 그거는 3D 프린팅하는 환경이 신체 안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60%가 물로 되어 있죠. 하나하나의 장기는 혈액 같은 액체로 채워진 몸속의 환경에서 생성되고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연하고 반투명한 장기들을 한 줄 한 줄 프린트하는 동안 지구의 중력 때문에 프린트되고 있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뼈같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부위가 아닌 대부분의 장기는 아주 미세한 모세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프린트하는 동안 중력 때문에 계속 무너지면서 실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미래의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럼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프린트하면 되잖아요.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았겠죠. 우주로 장비 가져가서 콩팥 프린트하는 연구 개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요.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엄청 황당한 것이었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재벌이면 모를까. 일반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상상을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의 팔콘9이 발사됐는데 그 안에 3D 바이오 프린터가 실려서 우주 정거장으로 배달이 된 거죠. 다행히도 재활용하는 첨단 로켓 기술 때문에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게 된 것입니다. 이젠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하게 되면 우주에서의 3D 바이오 프린트 산업의 상용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네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우주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3D 바이오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3D 바이오 패브리케이션 패실리티입니다. 이 회사의 유진 박사는 우주정거장에 보내진 프린터에서 우선 혈관이 들어간 근육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물에서 미세한 양의 혈액세포를 채취해서 그것을 그릇에 넣고 배양을 합니다. 수십억 개의 세포로 배양되면 그것을 신체 내부의 원하는 부위로 우주에서 프린트를 하는 것이지요. 프린트하는 데는 하루가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지구로 내려보내면 그 연하디 연한 조직이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 넣어놓고 우주여행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도록 12일에서 45일가량 더 자라게 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겠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럼 프린트 테스트 하는 게 뭐죠? 약 2년 동안 지속될 BFF의 첫 번째 단계는 두께가 변화하는 심장과 유사한 조직의 테스트 프린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심장 패치를 만들어 지상에서 평가하고 동물 실험하는 단계는 아마도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네요. 우주에서 인간의 장기 제조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시도되지 않을 것 같다고 BFF는 밝히고 있죠. 그런데 혹시 더 빨리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회사가 있다면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거라네요. 지금 현재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무척 죄송합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방식이 성공하게 되면, 만일 성공하게 되면 환자 맞춤형 장기를 만들 수 있는 혁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3D 바이오 프린팅이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환자의 세포를 배양해서 프린트한 맞춤형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거부 반응이 거의 없이 이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로켓을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우주에서 만들면은 그 비싸가지고 그림의 떡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많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의 장기 생산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기 이식 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값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처음 수술비가 좀 비싸더라도 길게 보면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주에 신체 장기 공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진짜 공상과학 같은 얘기네요. 그런데 이 황당한 실험이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그럼 구독과 함께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최신 과학과 신기술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